부족하군. 도대체 내 몸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나 진짜 괴물이 되어버린 건가? 정말 기생충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너는 누구야? 나는 베놈. 베놈? 그래. 네가 누군지 몰라도 내가 빨리 내 몸에서 빨리 나가. 내 몸을 어떻게 한 거야? 이 액체 괴물아. 나는 수성에서 살다가 내 아내와 나를 친구인들이 납치해왔지. 수성에 살다가 너의 아내와 너를 납치해왔다고? 인간들이? 그래. 그러던 우연히 나랑 비슷한 너를 발견하고 이 몸을 기장에 들어온 거야. 내가 너랑 비슷해서 내 몸에 들어온 거라고? 도대체 내가 너랑 뭐가 비슷해? 난 너랑 생김새도 다른데 말이야. 너도 자식이 있더군. 아내도 있고. 너도 아이들이 있는 모양이지? 수성이? 그래.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 몸에서 빨리 나가주지 못해요? 난 이렇게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살기 싫다고 막 경찰들한테 쫓기면서 말이야. 안 되지. 내 자식들과 내 아내 다시 보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어. 그러면은 내가 너와 너의 아내를 수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면 내 몸에 나가겠다는 거지? 그래. 이거 방법이 없을까? 일단 알겠어. 이거 방법이 없을까? 다시 이 베놈이라는 녀석을 다시 수성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말이야. 이 자식! 이 자식! 왜 그렇게 생겼어? 아니 이게 아니지. 왜 도대체 신비오트가 인간과 결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인간이 신선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 인간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가 들어가. 연구원님이 들어가시죠. 저 같은 그 쓰레기 같은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군. 아니 그게 아니잖아. 젠자. 도대체 왜 저 신비오트는 인간들을 먹기만 하고 결합하지 않는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박사님! 왜? 완전 빅뉴스예요, 빅뉴스.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뉴스.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너 또 봐, 페이스북에 이 아이템 나왔다고 대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아무튼 빨리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 또 화장품 좋은 거 나왔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무튼. 아니에요. 뭔데? 뭐니? 언니? 뉴스에서 저 분명히 신바오츠가 저 누구야? 저 사람이랑 결합해서 도시에서 날뛰고 있다니. 이건 굉장한 발전이야. 맨날 죽기만 했다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근데 저렇게 인간이랑 결합해가지고 아주 대단해. 저 녀석이 누구야? 당장 알아와! 아니? 20초만 기다려주시죠. 그래. 빨라. 그래 누구야? 빨리 말해. 잠시만 까먹었어. 잠시만요. 저 여자친구도 그러면 죽으러 싶어. 이녀시티야! 이녀시티니엄에 그래, 저 녀석은 아주 우리의 귀중한 샘플이야. 저 녀석을 당장 잡아와! 하이! 계속와! 이걸로 그 연구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거야. 인류는 크게 발전하는 거라고! 이제 배고프다. 베놈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자고. 나도 배고파. 그렇지. 여보 나 왔어.
아 여보 나왔어. 아유 배가 고프네 여보. 어? 어? 여보 일로 오면 안 돼. 어 당신들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가족들한테 총질이야? 어? 그건 알 거 없고 일단 따라와 주길 바란다. 아니 배 너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나한테 5초만 줘봐. 전철석들을 다 잡아먹어주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저희 가족을 이렇게 잡아오시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자식들. 너가 잉여시티에 사는 잉여면 맞지? 아니, 맞지? 그렇게 난데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저희 가족들을 위협하냐고요? 그 우리 박사님께서 너희 몸 안에 있는 엑스타크가 뭔가 하는 그거를 찾고 있다. 그래서 너를 잡아갈 거다 임마. 그렇다 그렇다. 아, 베놈 베놈 너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겠구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요. 총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배놈이 드리겠다고요. 여보, 안 돼. 위험해. 아, 여보, 내 몸 안에 있는 지금 액체 괴물이 어? 지금 위험에 처한 것 같아. 일단 갔다 올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나? 저희의 협박 기술이 통했습니다, 선배님. 좋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보. 안녕하신가. 당신이 그 잉시티 잉여맨이로군.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저를 여기 데리고 오신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알 건 없고 당신 몸에 있는 게 바로 그 신비오트라는 거네. 신비오트? 혹시 베놈을 말하는 건가? 그 신비오트란 건 말이야 수석에서 살고 있는 액체처럼 생긴 외계인이라. 내가 직접 수석에서 가져온 액체 외계인인데, 외계인은 연구 결과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지. 어? 그게 뭐죠? 그래, 너의 바로 신비오트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몸을 흡수할 수 있는 외계인이야. 하지만 인간은 인간 수성에 살 수 없지. 하지만 신비오트는 수성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신비오트가 인간의 몸에 들어가고 결합한 인간은 수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오트가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그 인간이 그 신비오트가 된 인간은 수성에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인가? 그렇지. 너도 잘 알겠지만 이 시구는 언젠간 멸망한다. 아, 인간들은 말이야 자원을 쓰기만 하니까. 응? 하지만 내 연구 결과 이상적으로 완벽하지. 옆에 보다시피 또 다른 신비오트가 다른 인간을 잡아먹기만 하고 있다. 인간과 결합을 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신비오트가 너의 몸에 들어간 걸 보고 내 연구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너의 몸을 해부해서 연구해서 이 신비오트를 수성에서 더 데리고 와서 인간에 흡수한 뒤에 내 연구 결과에 따라 모든 지구 사람들을 수성에 수성에 가서 살 날이 올 거야. 난 천재고. 인간 녀석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군. 인간은 수성에서 살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 이론에 따르면 무조건 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내 아내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놈의 눈, 배, 췌장 모든 걸 먹어주지. 이거 어떻게 내가 먹는다는 거지? 이야기 이거는 아주 강철 다스린데 말이야. 나올 수 있나? 아유, 어쩌다 보니까 이거 연구원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렸네. 아유, 베놈 덕분이지 뭐. 아유, 그나저나 이 베놈을 내 몸속에서 어떻게 빼내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내 몸에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 연구실에
우주선 같은 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어이, 뭐야? 어이, 자네, 어, 나와봐, 나와봐, 어. 죽기 전에 빨리 나와봐, 어. 혹시 자네 여기 우주선 같은 게 있나? 어, 우주선? 박사님이 없다고 말하라고 했어. 어디 있는데? 저기 밖에 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 그래 다시 들어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빨리 들어가. 그러면은 그 우주선이 바깥에 있다는 거지. 좋았어. 여기 있구만. 야 베놈, 베놈 내 목소리가 들려. 들려. 다시 너를 수성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우주선을 찾았어. 이제 내 몸에서 나오는 거지. 어? 약속대로 말이야. 너를 다시 집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았어. 내 모습이 나온 건가? 네가 그 심비오트라는 녀석이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너희 아내도 내가 갖고 올게. 그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지금 베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빨리 나오세요. 고마? 아니 베놈, 너희 아내도 내가 데리고 왔어. 아이 좋았어. 그러면은 이 우주선을 타고 수송으로 멀리 가버려. 어? 알겠지? 다시는 이 지구에 오지 말라고. 어쨌든 베놈 잘 지내고 나중에 보자. 자기가 베놈 다시는 지구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잘 지내고. 아유 베놈 잘가. 이 기생충아 왜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혔니. 너무 기생충 빨리 가라고. 잘가. 행복하고 말이야. 고모? 고모? 아이 드디어 베놈 그 녀석의 수성으로 돌아갔네. 아 이제 내 몸에도 아무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 아유 다행이야 다행이야.